왜? 허리케인 라디오. 쉴 틈 없이 밀려오는 빼곡한 일상에 많이 지치셨죠? 잠시 클래식 음악 감상하시면서 재충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은 우아하게. 이 시간을 보다 우아하게 허리케인을 고품격으로 만들어주는 분입니다. 비엔나체 최영호 음악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비엔나 스쿨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할 건데 오늘 네. 어떤 클래식입니까? 지금 남부지방에서는 비가 오고 있다고 하죠. 예. 서울도 지금 덥지만 막 꾸물꾸물하면서 비가 올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오늘 어떤 음악을 고를까 고민을 했더니 우리 강세희 작가가 꿉꿉한 날씨에 몸과 마음이 뽀송뽀송해지는 음악을 좋죠. 듣자고 해서 예. 네, 뽀송뽀송에 꽂힌 음악을 준비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려면 현악기보다는 금관이나 목관악기 이렇게 관을 통해 울려나오는 소리가 좋을 것 같아서요. 예. 목관 국가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목관, 금관. 네. 어떤 악기들이 있나요? 목관, 금관 그러면? 일단 목관악기는요. 나무가 중심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리드라고 해서 나무로 만들어진 이제 부는 도구가 있어요. 예, 예. 이걸 사용하느냐. 입술에다 이렇게 갖다 댈 때 네. 하는 거. 좀 불어보신 것 같은데요. 리드. 네. 아니 불지 못하고 얘기는 들어봤죠. 네. 그걸 사용하느냐 안 사용하느냐가 이제 목관과 금관의 차이긴 한데 예. 목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루시 있고 클라리넷, 오보에, 파곳. 또 피콜로, 색스폰 뭐 이런 악기들이 예. 목관 악기에 속합니다. 아 리드를 써서 하는 거는 목관 악기고요. 네. 그러면 플루트와 색스폰이 이게 금속으로 된 건데 금관 악기가 아니에요? 목관 악기라고 그래요? 네. 특히 플루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어졌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나무가 오늘 같은 이렇게 장마철이나 이러면 습기도 차기도 하고 그럼 소리가 달라지고 예. 잘 썩기도 하고 해서 그 위에다가 금속으로 씌웠다가 이제 오늘날에는 그냥 나무를 다 빼버리고 금속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 출발부터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플루트와 피콜로 같은 경우는 목관 악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목관 악기의 아까 특징이었던 리드를 플루트는 사용하지 않아요. 예. 하지만 부는 특징은 똑같기 때문에 역시 목관 악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플루트가 옆으로 이렇게 네, 옆으로 부는 악기입니다. 예. 되게 이제 신화 같은 데서 보면 여신들이 많이 부는 네, 악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색소폰 같은 경우는 역시 황동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금관 악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도 리드를 사용해서 불기 때문에 목관 악기로 분류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KBS 걸어서 세계 속으로 벨기에 편을 보는 네. 이 색소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 아돌프 삭스라는 벨기에 사람이 이 색소폰을 발명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영옥님 겁나게 반갑습니다. 누님 오렌지색이 너무 잘 어울려요. 팬이 많이 누르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네. 누님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우님. 자, 그럼 네. 목관은 그렇고 금관 악기는 네. 뭐가 있어요, 그러면? 금관 악기는 트럼펫, 튜바, 트롬본, 호른 같은 악기들이 네. 이제 금관 악기죠. 아. 네. 직접 입에 대고 진동을 해서 소리를 나게 하는 악기들이 이제 금관 알겠습니다. 악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네. 자, 꿉꿉함을 없애 주는 클래식. 네. 어떤 곡이요? 먼저 만나 볼 곡은? 오늘은 그래서 클라리넷 곡을 먼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예. 이런 여름에 시원하고 강한 아프리카의 대평원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갈까 합니다. 아프리카가 시원해요? 글쎄 저도 이번에 강세희 작가랑 얘기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저는 뭐 밀림 지역에 가면 좀 시원하긴 하겠죠? 이 아웃 오브 아프리카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예, 예. 그 영화를 텔레비전에서 봤던 거 다는 못 보고 네. 중간쯤부터 본 것 같아요. 아마 그 영화를 본 탓인 것 같은데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보면 덥다는 생각보다는요 예. 그 드넓게 펼쳐진 평원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냥 시원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던 예, 것 같아요. 예, 예. 네, 어쨌든 그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나왔었던 클라리넷 연주곡이 아주 유명하죠. 예. 이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시드니 폴락 감독의 1985년작입니다. 아마 아까 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로버트 레드포드의 젊은 날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메리 스트립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스트립. 네, 그래서 또 여성 팬들은 이 로버트 레드포드 보고 너무 잘생겼다라고 예. 얘기도 하죠. 지금 나오는 곡입니다. 예.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입니다. 이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OST 같은 곡이죠. 일단 연주는 자비네 마이어가 하고 한스 봉크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연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TBS TV하고 유튜브로는 영상이 지금 나가고 네. 있네요. 아, 로버트 레드포드 정말 젊을 때네요. 야. 그러네요. 네. 광활한 말도 달리고 네.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장면들이 지금 나가고 있죠. 예. 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모차르트가 이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곡을? 그렇죠. 모차르트가 다른 악기들 중에서 유난히 클라리넷 소리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 클라리넷 협주곡도 만들었고 클라리넷 오중주도 만들어서요. 이 당시에 클라리넷이라고 하는 악기는 사실 주요 악기는 아니었거든요. 네. 아직 가능성이 보이는 정도의 악기였는데 모차르트가 이 곡을 만듦으로 해서 클라리넷 연주자들이 오늘날 솔리스트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터줬던 곡이라고도 할 수 예, 있죠. 네. 그렇군요. 모차르트 이게 언제 만든 거예요? 모차르트가? 1791년에요. 예. 모차르트가 빈 궁정 악단의 클라리네티스트 안톤 슈타틀러를 위해서 만든 곡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라리넷 선율을 좋아해서 만들었고요. 그중에서 이제 이 2악장이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들어가 있는 곡이기도 하고 뭐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나기 두 달 전에 완성됐다고 해서 그의 뭐 장래 음악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네.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오늘날 아주 대표적인 클라리넷 곡으로도 꼽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연주를 했던 자비네 마이어라고 하는 이 연주자가 독일의 클라리네티스트인데요. 네.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금녀 구역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100년 만에 카라얀이 이 자비네 마이어를 영입시키려고 했다가 이 악당과 지휘자가 엄청난 싸움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만큼 연주를 잘했기 예. 때문에 오늘 대표적인 클라리네티스트로 자리를 잡았죠. 그래요. 네. 모차르트 세상 떠나기 얼마 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아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네. 모차르트 이 곡이 1791년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네, 모차르트 사망 일시가 그해 1791년 12월 5일이더라고요. 네, 네. 진짜 유작인 것 같아요. 아, 역시 그 연도 찾아보시는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모차르트 56년생이잖아요. 네. 1756년생. 아, 그렇군요. 네. 35살에 돌아가셨어요. 네, 맞습니다. 모차르트,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곡, 어떤 곡이에요? 이번에도 역시 목관 악기 곡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클라리넷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두터운 소리, 궁궐에서 나오는 소리, 뭐 동굴에서 예. 나오는 소리 같은 소리를 맞아요. 내는 악기이기도 하죠. 네. 뭐 더 정확히 얘기하면 바셋 클라리넷이라고 해서 가장 낮은 저음의 클라리넷으로 이 곡은 연주를 했는데 이번에는 사람의 소리를 가장 닮았다고 평가받는 악기 오보의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사람의 소리하고 닮았다고요? 네, 가장 닮았다라고 오보에? 얘기가 되고, 네,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고 해서 중세 시대에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킨다고 해서 연주가 금지되기도 했었던 악기가 이 오보의 소리입니다. 네, 네. 오보에. 네. 어떻게 생긴 거죠, 오보에? 이 클라리넷이랑 좀 다르거든요. 이 오보에는 그 높은 소리의 나무 필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오보아와 유래된 악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피리를 연상시키면 되실 그죠, 것 같고요. 예. 클라리넷은 지름이 한 1.5cm 정도 되고요. 예. 원통형으로 끝이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그리고 예. 오보에가 클라리넷보다 10cm 정도 작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네. 차이점을 이제 어느 정도 알겠네요. 네네. 말씀드려 보니까. 오보에가 이제 사람 목소리하고 비슷하고 네. 예. 어떤 스타일의 악기인지 궁금하다고 물어보시려고 하셨던 거죠? 네. 이게 정확히는 몰라도 네. 기억은 나는 것 같아요. 피리처럼 이렇게 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왜 오케스트라에서 연주가 시작할 때 시작 바로 전에 이 오보에가 전체 오케스트라 악기의 소리를 맞추는 것을 담당하기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온도나 습도에 의해서 가장 변하지 않는 그런 악기이기 때문에 기준음을 이 악기가 내기도 하고요. 네. 대단히 맑고 공명이 좋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좀 두드러지기도 하는 그런 악기입니다. 예. 예. 아마 이 오보에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영화 떠올리실 것 같아요. 영화 미션. 네. 영화. 미션. 네. 거기서 가브리엘 신부가 불렀던 이 오보의 선율. 나중에 넬라 판타지아라고 가사가 붙여서 연주가 되게 됐죠. 지금 네.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름다워요. 네, 아름답습니다. 영화 다시 생각나네요. 네. 이 마지막 장면인가 처음 그 이 신부하고 원주민이 밀림에서 만났을 네, 때 그렇습니다. 아마 요 연주가 됐을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죠? 네.
이제 아름다운 선율이라 오늘날에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곡이기도 하죠. 예, 네. 이 지금 영화 미션에 나오는 가브리엘의 오보에 선율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래식에서도요. 예. 이 오보에를 위한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는 영화에 들어갔었던 물론 오늘날 클래식 연주자들도 이 곡 굉장히 많이 연주를 합니다만은 이왕 이제 오보에 음악을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또 클래식 곡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공교롭게도 꿉꿉하지 않은 음악을 하다 보니 모차르트의 음악을 계속 부르게 되는데 지금 나오는 곡입니다. 일기예보라 CF에서 이 선율 많이 나왔을 거예요. 네. 맞아요. 모차르트 네. 오보에 협주곡 익숙한 곡이네요. 사막장입니다. 알브레이트 마이어가 연주하고 아바도가 지휘하고 말러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곡도 이제 모차르트가 작곡을 네. 한 거다. 네, 네. 클라리넷 또 위한 곡도 만들고 네. 오보에를 위한 곡도 만들었네요. 이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아까 천재인데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모차르트가 천재라고 하는 그 중요한 부분이 지금은 오보에나 클라리넷 같은 악기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연주를 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 악기들이 어떤 악기인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18세기 그죠? 그렇죠. 18세기에 이제 이런 악기들이 처음 유럽에도 등장을 했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악기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이 악기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곡을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앞선 네. 작곡가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 네. 모차르트가 좋아했을 선율이기도 해요. 이 소리 자체가. 네. 예.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장마철을 상쾌하게 해주는 클래식 음악 만나보고 있는데요. 네. 많이 이제 뽀송뽀송 된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렇군요. 뽀송뽀송 하십니까? 그나저나 비엔나치 금관악기 음악은 안 들어요? 아, 금관악기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역시 고르다 보니까 모차르트 곡이네요. 금관악기 중에서 호른이라고 하는 악기 아시죠? 호른. 네. 동글동글하게 달팽이 같이 예. 생긴 악기죠. 그래서 이 호른 협주곡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호른 같은 경우가 지금 동글동글하게 구부러진 악기잖아요. 네네. 달팽이처럼. 근데 관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쭉 펴면은 네네. 얼마나 돼요? 5m 가까이 되는. 5m나 됩니까? 네네. 그래서 그걸 이 되게 유목민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악기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 독일이나 이쪽의 작곡가들의 곡을 보면 호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왜 스위스 호른 그거는 긴 뿔 같은 거로 땅바닥에 놓고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동그랗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길게 해놓으면 함께 연주하기가 어렵기 연주하기 때문이죠. 연주하기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이거? 그 5m가 되는 게 동글동글하게 있는데 거기다가 숨을 불어넣어서 아. 소리를 내려면 거기 날숨을 뿜어줘야 그렇죠. 되니까. 그게 5m를 돌아서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폐활량이 대단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주하겠네요. 호른은 기네스북에도 올라있는 악기예요. 그래요?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다. 그래서 실수도 작고 그래서 사실은 오케스트라 공연 가셨거나 호른 연주할 때 좀 틀리는 거 있어도 관객들은 그러려니 합니다. 호른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열에 7번 정도는 틀리는 소리가 나오기도 하는 악기예요. 그만큼 네. 불기가 어려운 악기인데 그래서 틀리지 않고 나오면 관객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 많은 악기들 중에서 천당에 가기 가장 좋은 악기가 어떤 악기일까요? 특히 연주자. 호른이에요? 네. 왜 그런 그럴까요? 거예요? 관객들이 이 호른은 워낙 이제 실수가 작잖아요. 예. 그래서 관객들이 실수하지 않기를 너무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받으니까요. 기도를 많이 받으니까 분명히 천국에 갈 거다라고. 그러면 오케스트라단 그러면 호른 연주자는 몇 분이나 있어요? 보통은 이제 2관 편성이면 2개가 있고요. 예. 3관이면 3개, 4관이면 4개.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매머드하게 가면은 뭐 8관 이런 식으로 되죠. 네네. 자, 그러면 호른으로 어떤 연주를 저희가 들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모차르트가 역시 남겼던 호른 협주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이것도 모차르트 곡인가? 오늘은 그러니까 이 밝은 느낌, 상쾌한 느낌에는 그 영롱한 느낌 이런 데는 아무래도 모차르트가 만약 오늘 제가 베토벤 곡을 준비해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저요. 장중해졌을 것 같아요. 예? 장중해졌을 것 같아요. 네. 깊은 모차르트니까 좀 밝고, 밝고? 이렇다. 네, 그런 네. 곡들을 이제 준비했죠. 모차르트가 남겼던 네 개의 협주곡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곡인데요. 지금 나온 곡입니다. 모차르트 호른 협주곡 1번이에요. 헤르트 바우먼의 호른 연주, 콘센투스 무즈크스핀이 연주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네. 호른 소리. 아, 네. 맞아요. 마치 그 스위스 알프스 그 푸른 산 속에서 쫙 메아리처럼 들려봐.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이 곡은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신 곡일 겁니다. 예전에 클래식 FM의 시그널 음악으로도 사용됐었던 곡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금 익숙하군요. 그럼 예전에 클래식을 좀 들으셨다는 얘기이지요. 네. 뭐 좀 들어본 것 같긴 해요. 제가 아마 뭐 클래식을 듣자고 든 건 아니고 네. 어서 좀 앞부분 도입부는 좀 많이 좀 들어봤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이제 호른 협주곡. 네. 네. 그리고 이제 모차르트가 이제 모차르트 같은 작곡가들은 이렇게 악기 에 대한 곡을 만들면은 당대 최고의 연주자들에게 헌정하는 것이 그 당시에 지금도 많이 그렇지만요. 네. 네. 그 청취자분이요. 모르죠, 저야. 구여운 앵디라고. 모르는 거 모르는 거 그렇죠. 예, 구여우십니다. 그래서 이 곡도 당대 유명한 호른 주자였고 모차르트가 굉장히 친했었던 로이드 게프라고 하는 연주자를 위해서 만들었던 곡입니다. 네. 모두 이 연주자를 위해서 네 곡의 호른 협주곡과 호른 오중주곡을 남겼는데요. 이 연주자를 아마 대단히 좋아했는지 모차르트가 대단히 장난꾸러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드물 이게 호른 협주곡 악보에다가 이런 걸 써놨다고 합니다. 이랴 당나귀군 잠깐 쉬어. 아이고 이제 끝이야.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는 당나귀 소 바보인 로이드 게프를 동정하며 뭐 이렇게 네. 써놨을 정도로 호른 연주자 네. 로이드 게프한테 게프한테 네, 로이드 썼다 이거죠. 이때가 마술 피리를 같이 만들고 있을 때라서 아마 이런 것들을 이제 재미나게 했었던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뭐 로이드 캐프가 바보처럼 착한 사람이었는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사실은 호른 연주자라는 대단히 훌륭해서 이 연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호른 곡들을 모차르트가 많이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목관악기는 이제 두 곡이나 앞서 들었는데 신관악기에서 금관악기곡은 이제 한 곡만 들어서 좀 아쉽네요. 아쉽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금관악기 하면 또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악기가 또 이런 날 시원하게 귀를 네. 뻥 뚫리게 할 소리가 트럼펫이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펫. 네. 그래서 군대에 가서 6시 기상나팔. 그렇죠. 예. 요즘은 안 한다면서요. 제가 지난번에 트럼펫 때 그 얘기했더니 네. 아니라고 저한테 혼내셨습니다. 제가요? 네. 제가 요즘 어떤 기상나팔 불리는지 저는 모르죠. 뭐, 네. 네, 어쨌든 지나가죠. 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듣지를 못해서요. 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다음 주에요. 트럼펫 연주자를 이 자리에 직접 모셔오려고요. 네, 예, 어느 분이 나오시는데요? 아마 목요일은 우아하게 세 번째 미니 클래식 콘서트가 되겠는데요. 예. 한국 최고의 트럼피스트 안희찬 교수가 직접 이 자리에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안희찬 교수님? 네네. 그래서 트럼펫의 매력을 한껏 펼쳐 보이실 테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음 시간 정말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대됩니다. 네. 그 청취자들께서 문자 많이 보내. 와우, 오늘 비엔나 체님 너무 아름답고 우아합니다. 특히 옷 색깔이 너무 예뻐요. 오렌지색이 비엔나 체님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네덜란드 이사 가십니까? 지금 오렌지 군단 옷을 입으셨네 정말. 예?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비엔나 최 선생님 덕분에 오늘 같이 꿉꿉한 날씨에 목소리만 들어도 뽀송뽀송 기분이 좋습니다. 저한테는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해주시는데. 예. 대신에 호탕하게 웃으신다고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동생이 사준 옷입니다. 저도. 네. 자, 끝곡을 네. 그러면 어떤 곡 들으면서 마칠까요? 아마 오늘 청취자분들이 곡 들으시면서 아 이거 좀 더 들었으면 하시고 가장 바랐던 곡이 이 곡일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들어봤던 영화 미션 중에서 네. 가브리엘의 오보에 일명 넬라 판타지아를 끝으로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엘리오 모리코네 오케스트라가 연주했던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브리엘의 오보에 이 곡 끝으로 들으면서 비엔나치 최영옥 평론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트럼펫 연주자하고 같이. 네, 감사합니다. 네. 일부 MB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